안녕하십니까. 본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신기한 가전이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지금 뭐 발매된 건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식물 재배기라고 하는 것이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LG전자에서 지금 개발했다고 하고요. 지금 이 가져온 기사는 GD넷에서 지금 가져왔는데,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계 안에서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 그런 모습으로 돼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저면 관수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토양 키트 같은 게 있어서, 그쵸? 그 안에다가 이렇게 씨앗을 넣고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이렇게 빛을 쐬어주는 장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LG전자 보면 예전에 그 무슨 맥주 제조기 같은 것도 출시한 적이 있죠.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기사를 읽어볼까요? LG전자는 집안에서 사용하는 신개념 프리미엄 식물 재배기를 26일 처음 공개했다. 집안에서 사용한다고 하니까 생활가전처럼 공개를 한것 같은데, 누가 그런데 집에서 이런 걸로 키우려고 할까? 잘 모르겠네.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하면 누구나 쉽게 야외가 아니라 집안에서 1년 내내 신선한 채소를 재배할 수 있다. 그렇지. 예를 들어서 도시 같은 데는 이제 텃밭 같은 공간 자체가 아예 없을 수가 있으니까 아예 그냥 실내에서 키우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채소 재배 과정 대부분을 자동화했다. 채소 재배 과정이 복잡한가요, 근데? 참잘 모르겠네요, 이거. 고객이 식물 재배기 내부에 선반에 일체형 씨앗 패키지를 넣고, 아예 그냥 이게 그냥 패키지로 돼 있어서 그냥 씨앗과 이런 게 들어있어서 그냥 넣기만 하면 되나 보죠. 그래서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채소 재배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전자동화돼 있구나. 그렇죠. 요것만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것 같네요. 신기합니다. 일체형 씨앗 패키지는 씨앗, 토양, 비료 등 채소를 키우는데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하나의 패키지에 통합해 구입과 관리가 간편하다. 그러니까 LG 프리미엄 식물 재배기를 팔면서 동시에 이것도 이제 그 안에 씨앗 패키지 같은 것도 이제 같이 파는 거겠네요. 이건 이제 계속 소모품처럼 계속해서 구입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상추, 케일 등약 20종의 다양한 채소를 야외보다 빠르게 재배할 수 있고, 총 4개의 선반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재배할 수 있는 채소는 모두 24가지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네요. 씨앗 패키지 6개 들어갔는데 이게 4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쵸? 24 종류. 새싹 채소는 2주, 잎 채소는 4주, 허브는 6주가 지나면 모두 자란다. 이것도 빠른 건가요? 빠른 건가? 잘 모르겠네요. LG전자는 새로운 프리미엄 식물 재배기에 LG 생활 가전의 기술력을 집약시켰다. 그래서 최적 온도를 자동으로 제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디오스 냉장고에 정밀 온도 제어 및 정온 기술을 적용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하나의 이 씨앗 식물 재배기에 이제 기술이 총집되어 있는 거군요. 신기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컴프레서의 동작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인버터 기술도 장점이다. 컴프레서의 동작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인버터 기술이, 컴프레서가 뭘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컴프레서가 뭐지?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 인버터 기술과 컴프레스에 대해서 가져왔는데요. 일반적인 정속형 방식은 전원을 켜면 작동하고 전원을 끄면 멈추는 정속 운동을 합니다. 정해진 속도를 한다는 거죠. 가장 쉬운 예가 선풍기입니다. 선풍기 켜면은 일정한 속도와 세기로 운동하고 전원을 끄면 모터가 멈추죠. 그런데 인버터 방식은 컴프레서와 모터의 운동 속도를 자유롭게 변환해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뭐 선풍기 날개를 빠르게 회전시켰다 다시 천천히 돌리는 운동을 반복하는 그러한 이런 변환 운동을 인버터 기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인버터 기술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죠. 예를 들어서 뭐그 바깥에서 이렇게 광량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내부의 광량, 그 여기 이 식물 재배기의 광량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센서를 통해서 어떤 변환을 자유자재로 하는 거겠죠. 다음에 LG전자는 채소의 성장에 필요한 물을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도록 정확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정수기의 급수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식물 재배기의 급수 시스템을 독자 개발했다. 와,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거네요.
뭐, 요한 식물 재배기에 다 들어가 있네.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LG의 기술력이요. 그쵸? 예, 뭐, 광량 제어하는 거라든지, 뭐, 기류 제어하는 거라든지, 또, 물 공급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다. 그죠? 또, 휘센 에어컨의 공조 기술은 에어 컨디셔닝이죠. 그러니까 식물 재배기 내부의 공기 흐름을 최적화하고. 와, 진짜 이거 대단하네. 여러분, 허브 같은 경우에는 허브가 자라는 데가 그 지중해 쪽이잖아요. 편서풍이 이렇게 부는 그런 바람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류 같은 것도 이제 적절히 해야지 해줘야 돼, 잘 자라는데 그러한 기술도 있나 봅니다. 오, 대단한 기술력들이네요. 와. 그리고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채소의 생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식물 재배기를 제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수확 시기 같은 것도 이렇게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아직 지금 시제품이 나왔는지 아니면은 판매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근데 굉장히 사이즈가 크네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아마 생활 가전이라고 해서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무슨 이탈리아 레스토랑 같은 데서 하나 들여놓으면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뭐 피자 같은 데에다가 뭐 바질을 넣는다든지 뭐 스파게티에 바질 넣는다든지 할때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이게? 어쨌든 LG가 그 자신들의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이런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단 굉장히 큰 찬사를 보내고 싶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 응용할 곳이 생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괜찮을 것 같아요. 먹힐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식물 그리고 재배기가 조금 더 발달해서 토마토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좀 과채류 이런 것도 재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면 참 좋겠네요. 예. 이상으로 신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